태국 치앙, 치앙마이. 예. 가는 도중에 중간에 내려서 우리가 여기 지금 과일집을, 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박도 있고 시장 투어가 되게 재미있네요. 예. 어, 시장이 이렇게 태국의 치앙마이 시장 모습은 사람 사는 곳은 똑같네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음식들처럼 뭐 이렇게 옥수수도 있고. 오, 옥수수가 맛있게 생겼다 사모님. 응? 옥수수 나 갈 때 사가야 되겠다. 우리 사가족 여자들 먹어야 되겠다. 오, 망고. 오, 좋아하는 망고가. 우리 아들도 망고를 좋아하는데. 이 생화가. 아, 생화 맞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우리 샀는 거 그거네. 목걸이네, 저거. 우리 꽃 목걸이 저 있네. 우리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여기도 시장마을. 오, 예쁘다. 이거 좋아 같다, 이거는. 어머, 생화다. 오, 생화. 생화 물에 담겨 있다. 어? 맞지? 어? 좋아라. 조한데 물에 담가놨네요. 아, 묘한 장면이었습니다. 물에 담겨 있어서 생한 줄 알고 했더니 조한을 물에 담가놨네요. 아, 사람 사는 곳이 똑같습니다. 오, 특이한 식물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는 무엇을 사러 가고 있는지. 옥수수가 많이 있습니다. 옥수수가 맛있어 보여요. 오, 과일이 좀 특이한 게 많이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와, 새로운 것들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 이 과일도, 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 예쁜 사람이 있네요. 나 안 나오는데. 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맛있대. 응. 아, 그래. 닦아, 닦아. 이것도 맛있고. 응. 오. 저것도 맛있고. 오, 맛있겠다. 이거 우리 거기서. 응, 맛있고. 한국에서. 맛있고. 이게 이름이 뭐더라? 여러분, 이 과일 이름. 이름. 망고스키. 망고스키래요. 망고스키. 하나씩 가져가요. 하나 가져가요. 이거 이름으로. 아, 이것저것 사고 있습니다. 자, 얼음. 이거 킹인가? 서이. 너희. 아, 이거 뭐예요? 과일 뭐 주소라. 블루베리 같다, 이거. 과일 주소라. 다섯. 오, 과일이 풍성합니다. 오, 이렇게. 이야, 치앙마이 과일이 풍성하네요.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칠구 동기 회장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짝짝. 여기, 오, 태국의 선교사님. 선교사님 성함이 최성현입니다. 최성현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들 동기들 같이 이렇게 와서 섬기고 계시는데, 섬기고 있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우, 너무 고향에 친구들이 와서 너무 좋고. 네. 학교 때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사역하시는 동기 목사님들 만나니까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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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꽃 목걸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독말리라고. 네.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걸고 다니면서 저희들 계속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25. 저희들이 패키지로 온 게 아니고 여기 시장 이름. 메말라이. 메말라이. 메말라이 시장이라. 네, 메말라이 시장. 예,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니까 정확하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꽃 목걸이도 저기 이렇게 있고. 오, 시장이 대단합니다. 아,
여기 아 주스도 먹고 어 여기 근데 다 근데 우리 신랑이 분명히 아까 들었는데 근데 우리 신랑이 어디 갔지요? 뭐 사러 갔나? 뭐야? 가쿠가 오 여기는 수박도 있고 오 망고 오 저한테도 좀 물어주세요. 오신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아 길을 잃어버린 했네요. 네. 아니 저기 사진 찍는다고 했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저도 한번 좀 찍어주세요. 아 여기 태국 과일 시장에 온 느낌 어때요? 네,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예. 아, 또 이거 뭐 과일? 이게 망고 스틱. 오! 네, 왔어요. 찾았어요. 이쪽으로 돌아버리니까 응. 사진 찍는다고. 과일 가게 앞에서 선교사님이 단골집을 와서 지금 이것저것 예, 선교사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속는 일도 없고 예, 딱 착착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리안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땐 냄새가 나고 어떨 땐 냄새가 안 나고 자꾸 먹으니까는 맛이 있더라고요. 에,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합니다. 먹는 시간이 즐겁죠? 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